얘들아, 어? 살살 녹아요, 살살. 주마. 부장님, 감사합니다. 반대로 잘 막아줄 수 있죠. 그래, 마지막 기회다. 어? 10점 빵? 야, 10점 빵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보고. 자, 마지막 이긴 놈이 이기는 거야? 봐봐. 자. 토스 대 테란, 이 친구랑 토스 대 테란전은 처음이지 않나, 지금?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 테란 왜 비웃지 근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테란은 자신 있나 본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세상 참 잘 돌아가님 감사합니다. 운영 17분 지나서 디파일러와 일꾼 조합으로 프로토스 이기면 10만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게임이 마지막 게임이라 근데 이제 일꾼이랑 디파일러만으로는 좀 이기기 힘들기는 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버스 비단에 무신은 안함. 어? 자, 미네랄이 부족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근데 진짜 무시 안함.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자. 상대 10점 빵이 아니고 그냥 10점 빵 수준이라고. 자, 아이고 또 감사드리고요. 정차 일단 센터 서치 한번 훑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어?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대각생 더블 아니야 이거? 자, 어허 이 친구 봐라, 이거 안 되겠네. 제가 이거 일단 치즈로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자, 상대 일단 파일럿 일단 치고 있습니다. 파일럿 토스전 바이오닉 써서 이기는 거 보여주면 안 되나요? 자, 친구 좀 믿고 싶어요. 일단 상황이 되면은 해보겠는데. 자, 지금 일단은 쉽지 않아요. 지금 대각이가 마지막은 커피 어떤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로시 금방 나와서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SCV 준비 완료. 공격을 잘해줘야겠습니다 일단. 좋았어. 좋았어. 준비 완료. 바탕 놀아볼 때 첫 벙커가 일단 완성이 돼야지 그나마 일단 괜찮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거가 완성이 되면 괜찮습니다. 배터리는 의미가 없어요. 배터리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한번 잡아줄 거고요. 최대한 빙 일단. 오! 아야 말이 난달렸다. 어 잠깐만 이거는 좀 살짝 변수인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 좀 가져야겠네요. 그러면 천천히.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벙커가 완성됐기 때문에 커맨드 따라가고 있고요. 어 아파라. 일단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줍시다. 최대한 SCV 최대한 잘 살려주면서. 야광님 감사합니다. 대박. 알파고 본지 2년 넘었는데 라이브를 처음 본다. 라이브라 더 잘생겨 보이는 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광이 음반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유리한 컨트롤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리한.
그래도 늦게오긴 했지만 전수는 없다는 거지. 자, 이렇게 압박하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봐줄까 일단. 바이오닉 한번 가볼까? 사원 눌러주면서 드라군으로 제거 못하게 한번 해버릴까? 오히려 좋죠. 그러면 상대를 밀봉을 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스캔으로 상대가 뭐 하는지도 파악을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건방지게. 용서할 수 없지 이거는. 이쪽으로 후급을 피하고 대각 설치. 아, 오늘 또 감사합니다. 사업을 일단 빠르게 돌려주고 스캔으로 일단 상대가 뭐 하는지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여기다가 일단은 바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돌려줄 거고 리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드라군 같은 게 안 보이니까 빠르게 다크 같은 거는 조심을 해줘야겠습니다. 리버죠 리버. 일단 자 노사업 일단 리버라는 거. 사업은 좀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벙커 하나도 일단 지어주겠죠. 자 들어오든가. 자 사업 완료. 일단 사업 완료됐고 리버가 일단 뜨기 전까지 잘 확인을 해줘야겠습니다. 옆에 일단 노가다드라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터렛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버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제 SCV 아 그 프로브 같은 거 빼놨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죠. 자 이럴 줄 알았어. 나의 눈을 속일 수 없다고. 아마 이제 정면부터 제거를 해줄 것 같아요 상대가. 상대가 아무래도 일단 들어주고 있고 위쪽으로만 위쪽으로 터렛을 그 리버부터 오른편을 다리를 기도로. 그니까 짧은 거야 그거. 바로 올려주겠습니다. 몰래 멀티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자 리버 준비 중이라는 거고 아직까지 원게이트 본진에 대한 대비는 일단 잘 해놓기는 했단 말이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릴레이 멀티만 일단은 잘 캐치해보자고. 크리티컬 플레이 한번 걸겠습니다. 셔틀 단독으로 이제 이용을 할 때는 이제 시야 없는 게 진짜 지옥이거든요. 자, 소화입니다.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어? 자, 마린이 이제 약 빨고 달려오면은 어? 이게 뭐 어찌할 바를 모르지. 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 몰래 멀티만 좀 찾아보자고요. 몰래 멀티만. 자, 이거 일단은 오, 야 이 친구 진짜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빨고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한 마리라도 일단은 깔끔하게 잡아버렸죠. 너무 좋고요. 자
12시 먹었나 이거? 제가 갑니다. 계속 일단 블라인드 업그레이드까지 됐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본진 플레이란 말이지. 일단 무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 야 마침 셔틀 잘 왔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시야 없죠? 자 마린 오는 것도 몰라. 마린 오는 것도 몰라. 자 자 마린 오는 거 모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죠. 스타포트 한번 올려줄게요. 한번 잘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잘 둘러주고 있죠. 거의 이제 눈뜬 장님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밀봉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크리플도 일단은 먹기가 힘들 거란 말이지. 상대는 여기서 벙커 지어줄게. 일단 벙커 필요하십니까? 마린은 일단 꾸준히 잘 찍어주고 있고.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악어는 총잡이다. 자 일단은 이렇게 걸어주고.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퍼센티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가 일단 단독으로 움직이기에는 아주 가혹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가혹해요. 일단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잘 해놨고. 어디가 아프세요? 벙커도 일단은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벙커 지어줄 거고요. 단독으로 움직이는 거를 최대한 제한을 할게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운영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업한 플레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죽었잖아. 야 시야 없을 거 아니야.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셔틀 살았네. 자 이러면은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자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리버가 절대 선빵을 칠 수가 없어요. 시야가 없기 때문에. 미나마지 너 미래야. 어? 그리고 터렛 공사 잘 해주시겠죠. 자 드라군님 일단 경력 많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자 오! 일단은 또 걸어버렸습니다. 자 블라인드 리버라는 거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근데 일단 드라군 어머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락다운 한번 치료가 하겠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벙커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갑니다. 아,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정면 싸움은 힘듭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이제 컨트롤을 잘해서 상대를 해주거나 비템을 돌리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겠으면. 드라군이 이제 시야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아니 이제 락다운을 또 노려줄게요. 여기 공파 하나 지어주면서 말이죠. 근데 한방 일단은 굉장히 무자비하게 올 수 있다는 거 여기도 일단은 시작을 해놨고요. 멀티 못 먹게. 자, 터렛도 한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다음에 일단 클로킹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으면 해주도록 할게요. 캔슬 일단 달아줄까? 호출하신 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병력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상대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마나가 일단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대기 다 돼가긴 합니다. 일단 다 돼가긴 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슬슬 일단은 압박 나가볼까. 그러면 한번 전투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일단은 싸워볼게요. 락다운이 완료가 됐거든요.
하이 자 하이 자 리본가 이제 아무 자 당황해서 지금 뭐 난리 났죠.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고요. 락다운된 유닛이 이제 탑승도 안 되죠. 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옵저버도 없고 시야 없고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마주친 거 자체가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야. 이건 알케프사 아닌가? 크크크크크크크. 기회는 끝났어. 어? 알겠어. 찐막이다. 후원 또 감사합니다. 양심 없이 하지 말도록. 킥. 자, 땡내게 최후를 까먹었단 말이죠, 상대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간다고 하세요, 상대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명령을 내리시죠. 난 오래 즐기는 편이야. 어?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서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대장님. 꿀잼이야.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럭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최대한 이쪽에 가깝게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근데 포스 없긴 하다. 어? 자, 왜 이렇게 포스가 없지? 준비 완료. 성령하기.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성령하기. 자, 일단은 상대 확인했습니다, 위치.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성령구만. 그렇게 하죠.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핵풀이 한번 올려줄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죠. 안 부탁할 거야, 소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여기 자 일단은 왔습니다. 상대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보네 또 이 친구 별 맞았어. 명령을 내리시죠. 당시에 하겠습니다. 명을 내리십시오.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준비 완료. 야 뭐야 계속 빙추고 있어 이 친구. 명령을 내리시죠. 자 이제 드라군 나옵니다. 3, 2, 1 나와보겠죠 일단. 듣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방법부터 짓겠습니다. 이제 드라군이 떠났으니까 작전 준비 완료. 당시에 하겠습니다. 당시에 하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이거 지어주고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드라군이 오더라도 완성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본진 바보임.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자, 뭐가 이득일까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답은 게 이제 또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정정당당. 아 뭐야 그래서 보여준 거야? 자 일단은
아주 정중 당당하게 딱 보여주면서 한다고 하네요 상대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넥서스 올라가는 것도 보여줬고요. 자 드라군 압박이 근데 좀 거셀 수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곳에는 참여해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 드라군 압박이 슬슬 올리죠. 목표 위치는 빛거이. 문제 없습니다. 자 두 대 때렸습니다. 자 영역을 내려주십시오. 기업 사격 두 방을 했다는 거고 드라군의 쉴드가 까이면은 또 공격적으로 하기가 많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준비 끝났습니다. 보여줘라 정점 당당. 아 뭐야 어? 잡고 있네 친구. 자 엠베도 하나 올려줄게요 일단. 엠베도 드라군 하나 아니면 이 친구 어 자, 마인 한번 일단은 깔아줄 예정. 마인도 깔아줄게요. 가스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압박 한번 줘볼까 일단. 자 서플도 지워주고 아머리도 한번 지워줄 예정이고요. 내려주시겠습니까? 자, 나왔습니다. 목표 설정. 살포시 일단은 압박을 한번 줄게요. 최대한 전선으로 맞지. 목표 위치는 가스 파질 거고. 자 정정 당당하게 일단은 전부 다 있어요. 자 다 봐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일본 대이동 일단은 들어간다는 건 쓰레기를 봤기 때문에 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올려줄 거고 호르몬 꽤 많이 잡았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어플리에 주기 부합식은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면 되겠지요. 여기 이제 팩토리 하나씩 추가요. 이거 한번 또 드랍실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안전띠 채우세요. 네 갑니다. 자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움직이네요. 듣고 있습니다. 안전띠 꽝 매라고 친구들. 오 이번에는 발전이 잘 수비가 잘 됐는걸. 자 생기 보이니까 좋다고 다 달려드네. 어? 자 아카데미도 하나 지어주고 할 거고요. 일단은 배럭이 여기 있고 벌초도 좀 잘 찍어서 수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일단은 수비에 되게 집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멀티를 먹어볼게요. 과감하게. 자, 그리고 정면에 마인도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수비가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커맨드 한번 지워줘도 될 것 같고 일단 핵실험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승 하나 찍어줄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커맨드를 잘 지워줘야 되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탱크로 일단은 견제 한번 가보자고.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오, 광범위한 수비를 하고 있구만. 드라군 배치 보아하니 크리컬까지 쓸 수 있으면은 성공으로 하겠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목표 위치 뭐? 간다? 듣고 있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봤나 본데? 화면 감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지시 바랍니다. 자, 뭐가? 어? 야, 이거 봤나 본데 이거? 자, 핵을 일단은 뭐 한두 번 당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건데. 자, 한번 일단 대응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자, 배스는 찍어야 좋고, 일단. 여기 스캔을 찍어가지고 보면서 한번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보면서. 그리고 핵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본진에서 뭐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드라군 일단 넓게 배치한 거 보니까 이 친구 핵에 대한 이제 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고, 핵미사일 준비 완료. 일단 완료. 자, 도발 있습니다. 도발. 듣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아, 스킬은 좀 모자라긴 한데 근데. 명령을 주십시오. 완료. 화면 잡혔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수송 중입니다. 완료. 화면 접혔습니다. 어, 제발. 일단 쐈는데. 오,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자, 블라인드의 또 힘이란 말이죠. 시원하게 뽀. 알고도 어. 강하네. 어? 자, 옵티컬 플레어의 또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봉진이 싸그리 날라가 버렸고요. 아비토 기지를 일단 제거하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기는 한데. 자, 다시 한번 해서 공격 눌러주고 있고요. 자, 다음 목적지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적지. 본진 일단은 아주 초토화를 시켰어.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여기 멀티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옥저버 있죠, 옥저버? 일단 멀티만 좀 잘 먹게 해줄 거고, 이번에는 배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옵티컬을 걸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스캔의 한계도 있을 말이죠. 말씀하시죠. 내장님 본부 지시 바랍니다. 천천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드랍시 빙고 같은 게 아닌가? 수송 중입니다. 한번 내려서 가볼까? 자, 스캔은 일단 두 발. 메딕의 일단 기회는 한 발. 여기로 가보자. 본부 지시 바랍니다. 가고 있어요. 한번 다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 떨어질 것 같죠 일단.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대피력이 떨어졌군요 일단. 빡. 어, 옥저버까지 깔끔하게 터져버렸습니다. 여기 스캔 달아줄게요. 감사합니다.
생물 위에 알파고.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말씀하시죠, 대장님. 문제 없습니다. 오, 착하진 않아 너처럼. 자. 알겠습니다. 상대에게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락다운해 주자. 아비터가 일단 니콜 한번 온 것 같은데, 이거. 자, 정신적 데미지를 일단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리사의 다시 준비 완료. 아, 제발. 알겠습니다. 어! 떨어졌어, 일단! 자, 본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스캠 뿌릴게. 옥저버 감지, 일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아비터 있죠, 아비터? 아비터의 일단 블라인드. 자, 일단 이렇게 또 규치가 나버렸네요. 뭐. 자, 이렇게 또 주지가 나왔습니다. 몇 대 몇이지 그럼? 10점 내기, 30점 내기 했으니까 저거 했다. 45대 0이야? 압도적. 자, 이렇게 또 강퇴 당했네요. 자, 44대 0인가요?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네요. 다음에 이제 또 만나면은 이제 큰일 난다고 합니다.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상대 시야로 제대로 된 활약이 나왔거든요. 자, 초반은 좀 빠르게 돌려보자. 생더블 했는데 일단 시야가 살짝 보여서 압박을 한번 갑니다. 일단은 벙커링으로 유리하게 가져가죠. 배터리를 대전자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성현님은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대전자님 또 2,000원 감사합니다. 저는 한 11시, 12시 사이에 일어나기는 해요. 초반 좀 빠르게 돌려보자고 이거를 일단 쓰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스팀업에 옵티컬 플레어 업그레이드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버 잡았죠 일단. 네요. 그다음 치고 주면서 앵구리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마린을 달려두는 상대가 이 셔틀이 반응이 없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없는데 갑자기 와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살릴 수가 없어. 절대 옵티컬 플레이어를 맞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셔틀을 다시 찍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밀봉까지 일단 들어갑니다. 터렛까지 다 둘러주면서. 그리고 이제 리버에다가도 옵티컬 플레이어. 셔틀 리버 단독 활용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의도로 미리 걸어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리버 한번 떠나죠. 여기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시야로. 자, 리버는 시야가 없어요, 지금. 시야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셔틀을 풀어준다면 시야 야 완전 장님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 본진으로. 단독 행동이 절대 안 돼요. 이게 옵티컬의 또 힘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상군이랑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저는 이제 고스트를 준비해줬습니다. 자, 상대 시야로 한번 봐볼까? 자, 이제 3시가 있는 거를 알았고. 자, 여기서 이제 리버가 3마리에요. 리버가 3마리. 근데 갑자기 우던이 낙다운을 거는 곳이에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드라군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리버가 한 발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또 복제를 시켜버렸죠.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고. 상대 시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일단 무난하니까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벙커 커맨
커맨드 지워줬고 상대 무난한 넘길 멀티 우주 3게이트. 아 채팅을 근데 진짜 많이 치긴 했구만. 벌처 드랍으로 한번 휘저었고요. 그리고 이제 핵폭탄 준비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옵티컬 플레이어랑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자 상대가 일단 옵저버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수비를 하고 있어요. 캐논까지 짓고 옵저버 배치하고 캐논까지 짓고 작정하고 일단 수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작정하고 일단 한번 들어갑니다. 이제 핵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 친구도 이제 그 당하지 않겠다 의지가 확실히 보이죠? 지금 씨앗고 잘 해놨어요. 지금 드라군도 이제 멀리 배치해주고. 근데 이거를 그냥 대놓고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야 아마. 자 여기 한번 오죠. 일단은 요 추격하는 거 한번 걸어주고요. 디펜싱을 걸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옵저버가 또 오죠. 이거 블라인드 걸어버렸어요. 안 보여 안 보여. 빨간 점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옵저버가 있는데 볼 수가 없죠. 뻥. 자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핵폭탄 한번 또 준비를 하죠. 이쪽으로. 자 어 이게 또 블라인드의 힘이라는 거죠. 자 멀티도 있고요. 여기 한번 이제 또 떨어진다는 거 이제 오지 않을까? 자 한번 오죠. 이거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보고 있어도 딱히 방법이 없다는 거. 시원하게 일단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뻥. 자 그리고 이제 본진에 또 마지막으로 떨어집니다. 자 대놓고 일단 떨어지죠. 이렇게 마지막 쐐기 뭐야 상대. 자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상대가 나가서 일단 시야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렸네. 자 이렇게 또 끝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